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장우석입니다. 네. 요즘 뭐 장 본부장님 표정 좋습니다. 계속. 아, 좋은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그 우리 PD님이 그 거의 댓글을 안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와갖고 이제 보니까 이제 왜 안 오냐 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장 엔젤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장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본부장 이렇게 아니면 뭐 그냥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전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엔젤장 네,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렇게 해주셔갖고 왜요? 너무 기분 좋. 뭐 뭐죠? 굉장히 피로했는데 힘이 막 나는 예, 그런 아이고 예, 모습이었습니다. 참 장우석 부문장, 장우석 부문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 김프로 형도 특히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의식주가 되고 나면 사람은 좋아요 받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뭐 사실 의식주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는 뭐 있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야, 네, 장부장님 그렇죠. 최고예요.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아들 딸한테 들어도 좋고 친구한테 들어도 좋고. 네. 그래서 일단 너무 기분 좋은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조금 늦었으니까 시장을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이프로님하고 얘기할 때 빅5에 대한 기환, 뭐 빅테크의 기환을 얘기했는데 상당히 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애플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제도 2.7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애플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애플은 일단은 뭐 이번에 사상 최고의 최초의 매출 1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너무나 많게 좀 그게 많이 늘어난 매출이라는 거죠. 예, 많이 늘어났죠. 예,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많이 팔리고 서비스분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흐름이 올해는 지속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야, 2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무서운데. 사실 실제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 한 1억 대 정도는 판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폰 12에 대한 관심이 크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에다가 실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분의 매출, 애플 TV나 애플 뮤직이나 그런 거 플러스해서 그것도 같이 올라오고 애플 차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정말 제가 실적을 많이 봤지만 애플이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애플 차야 뭐 아직 계획이니까 그냥 그거는 그 스토리겠으나 아이폰이 사실은 누가 아이폰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비싸서 아유 저 가격까지 주고 사야 돼. 아이폰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무슨 앱을 깔려고 하는데 뭐 없다라든지 보통 갤럭시에는 다 있는 앱들이 아이폰은 좀 없는 게 있잖아요. 일부 그런 거 말고는 잘 실제 없죠. 그건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다 그런 게 없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제 지인들도 저만 빼고 다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갖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의견이 분분한 속에서 주식을 좀 팔고 나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들이 물량 소화 과정에서 올라오는데 좀 가볍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MS도 역시 마찬가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소폭이지만 괜찮다.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더불어서 테슬라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나스닥 쪽에 매우 강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일단은 안 좋았던 거 딱 보이는 게 금융이 안 좋았고요. 금융이 안 좋았고 에너지가 안 좋았고 그런 것들이 안 좋았고요. 어제는 특히나 오랜만에 여행 관련주 뭐 크루즈 그다음에 항공주 호텔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빠진 건데 뭐 실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모더나는 충분히 효능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IT, 그러니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IT 업종이 올라왔고요. 네. 헬스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백신 관련주가 강했기 때문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네. 이미 소비재는 테슬라하고 아마존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페이스북이 있고 구글이 있다 보니까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빅테크 기업이 포함된 업종은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잘 끝나고 MS의 실적이 예정돼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0번 하면 9번은 실적을 항상 좋게 발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이 문제인데 그 다음 날은 애플과 페이스북 그다음에 다음 주 2월 2일 날이 아마존과 구글이 발표합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데요. 모더나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있다는 보도에 12%가 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적은데 네. 연구에 대해 상당히 좀 효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일단은 의사들은 약간 미심쩍은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누가 객관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모더나의 CEO, 모더나 측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예. 의사들은 약간 좀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또한 모더나가 3월부터 백신 부스터 연구를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스터가 뭐냐면 그 효능이 약간 떨어져 다시 한번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럴 때 몇 번을 맞을 수 있는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맞을지 6개월마다 한번 맞을지, 그러니까 1년 예. 두번 맞을지 그런 걸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건데 모더나의 CEO는 우리는 코로나 백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네, 매년 맞는 걸로 좀 보고 있다. 코로나도 영원히 안 없어질 거라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독감처럼 예. 계속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모더나에 대한 매출 상당히 좋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모더나가 주가 상승세가 좀 있는데 고점 대비 사상 최고치 대비 17% 밑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은근히 꾸준히 소리 없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더나. 모더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유하기 때문에 예. 뭐 좋은 모습이니까요. 게임스탑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스탑 말이 이게 지금 뭐 좋은 기업이 아니었는데 52 저점이 2달러 57센트였는데 네. 어제 장중에요 159달러 갔어요. 이게 긴 이게 봉을 이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양봉? 아니 양봉이 아니 요즘에 불기둥 기억이 안 나왔고 아 윗꼬리. 윗꼬리가 지금 길게 나왔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어제 끝난 거는 100달러 밑에서 끝났습니다만 장중에 160달러까지 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거라서 이게 여기는 뭐예요? 왜? 이게 보시는 것처럼 게임 비디오 판매점인데요. 이거 안 되잖아요. 요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뒤 투자자, 그러니까 RC 벤처스가 들어와서 네. 야 이거 언제까지 비디오 팔 거냐고 하면서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요즘 맞는 게임을 판매하자고 바꿔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실제 그런 게 나와주면 실적이 많이 증가했고요. 달라진다. 예. 그 다음에 예. 또 한국에 있는 자문사가 또 투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이 좀 뭐랄까 이거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극도로 높아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제가 보니까 그냥 개인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단타를 좋아하는 종목으로 예.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유통 주식의 40%가 공매되었는데요. 이게 또 공매도가 정말 그저께자 지난주 금요일자로 두 손 두 발 다 드는 항복했습니다.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손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약 10조 원 정도? 공매도가? 예, 공매도가 이미 확정된 손실이 아.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이 한 종목에. 그러니까 2달러짜리가 지금 뭐 그때 공매도 커버한 게 50달러에서 커버했거든요. 그럼 25배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 돈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 사서 막아야 되니까. 예, 사서 막아야 되니까 지금 아. 예, 사실 그 손실은 무한 아닙니까? 공매도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그런 걸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갔다는 거 네. 보시면 되고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기업이 있구나, 있구나. 이렇게 주식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똑같은 기업을 해서 AMC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급한 불을 끄고 파산을 막은 정도까지 예, 주식 발행과 채권 발행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끈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약 9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일단은 주가가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달러 때 주식이 네. 한 6일 만에 4달러 중반까지 또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디폴트 우려는 없어졌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옆에 실적을 보여드리면 이 기업 안 사거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요것도 마찬가지. 이 그 게임스탑의 실적은 보시면 정말 안 사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예. 말씀을 드렸지만 안습입니다.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이어갖고. 근데 예. 그냥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매우 좀 주의해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업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아 그렇게 아 뭐 이렇게 망해가는 기업들이 자금 수혈되다 보니까 급등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노키아가 일단은 스웨덴의 금융그룹 SEB가 그 지금 이쪽에 가장 큰 은행이거든요. 예. 거기서 갑자기 투자금 상향 소식이 나와주면서 매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4.25에서 4.60을 올렸는데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주고 있는 사실 2월 4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요. 워낙 기대감이 커져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냐면 2019년에 중지한 배당을 재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기업은 배당을 중지했던 걸 다시 주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주던 걸 뺏으면 안 주면 주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좀 좋은 점수 주면서 예. 실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5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노키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노키아 예전에 정말 좋은 폰이었는데 요즘 안 쓰잖아요. 노키아 요즘에 뭐 자꾸 예전 걸 끌어오는데 예. 어제는 또 블랙베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아, 노키아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예전 노키아 까만 거 굉장히 멋졌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자, 도이치뱅크가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견을 매수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그때 이제 증마가 없어지고 난 주가가 빠질 때 예. 여러 IB가 지금 이때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 도이치뱅크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완화된다 그러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익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한 예.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저소득 지역, 그러니까 농촌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쪽 아직까지 인터넷이 안 들어간 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프라 개선이 되고 인터넷 보급이 되면 무조건 알리바바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실제 이제 2023년이니까 앞으로 2년까지죠. 네. 알리바바의 연평균 성장률이 26%로 잡았고요. 경쟁사가 17%니까 아주 좋은 그런 좀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뭐 오늘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알리바바를 사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GE가 예, 제너럴 일렉트릭이 진짜 한 30년 전만 천원 호통했던 그런 기업인데 천원 호령했던 기업인데 굉장히 이제 쪼그라들면서 어려워졌는데요. 예. 이번 이쪽의 회사의 분기는 3분기입니다. 3분기인데 실적이 호조가 되면 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EPS가 예상치가 적자 4달러에서 흑자 6달러 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매출도 역시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다음 분기에는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 그다음에 예. 2021년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쉽게 하면 어닝 가이던스를 이렇게 좋게 표현했던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은 한 분기 좋아진다고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적을 너무나 엇나가게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한 두 분기 정도는 충분히 보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네. 현재 주가는 7달러대 움직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볍게 보시면 이것도 될 것 같고요. 좋은 기업 발견해서 오래 묻어두는 장기 투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기업.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GE가 뭐 베이커 휴즈라든지 간대는 기업을 붙잡고 그냥 고생도 하고 또 사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죠. 항공기 엔진도 만들다 보니까 네. 요즘에 그거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쓰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늘 얘기하지만 GE는 한 두 번 정도 SEC에서 실적과 관련해서 너무나 엇나가는 걸 봤을 때는 예. 너희가 무슨 뭔가 실적에 대한 조작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나올 정도로 의심을 받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자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스 나온 조사인데 지금 미국 주식의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딱 보시면 예. 1일 거래량이 폭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들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019년도 1일 거래량이 네. 70억 주에서 작년도 11억 주, 올해는요. 147억 주까지 늘 증가하는 거니까 2019년에 두 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엄청나게 많이 매매하죠. 근데 그 특징을 예. 아주 간단하게 파이퍼 샌들러가 제시했습니다. 2달러, 3달러짜리 저가주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다. 거기 들어가서 한 방을 이제 챙겨보고 이제 조금 더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수익이 나고 빠지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빅테크 종목을 갖고 가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시장과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빠지면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손실이 발생했는데 예. 오히려 작년 겨울부터 작년 12월부터 지금은 시장이 상승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네.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이건 뭐냐면 시장과 관계없는 주식을 지수와 관련없는 주식들을 매매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페니 스탁 같은 거 아주 5달러 미만의 주식을 열심히 매매하시면서 돈을 벌려고 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절대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될 항목입니다. 한번 이걸로 버신 분들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 없는 매매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거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교훈 레슨을 예, 가져야 된다는 거죠. 벌든 일트. 예,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이거 누르는 거는 정말 게임보다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 배를 벌든 벌어도 아무 배우는 게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걸 또 잃게 돼 있고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시장에.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내가 딱 보면 나 딱 그만하게 딱 털고 나오는 분 갑자기 그렇게 했던 분이 아주 좋은 주식을 투자하는 정석 투자자로 변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가 코로나처럼 왕창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잃어도 아, 참 시장이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은 교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아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보니까 3% 제외나 이런 유튜브에서 너무나 이런 것들 많이 자극하는 작은 주식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뭐 해서 얼마 벌었다는 등 그거 개인정보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이프로님 저는 개인의 자산을 왜 홍보하는지 아, 계좌 인증? 예, 내 얘 계좌를 열어서 왜 보여주는지 저는 좀 이해 안 가거든요. 그건 예. 달리 다른 목적이 있겠죠. 뭐 조회수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진짜 저는 개인정보 같은 거 하는 건 정말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 확률은 그 한 1, 2% 정도의 적은 분들이 돈을 버는 확률은 그건 어디 업종에 다 있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네.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종목을 알려주고 이런 종목은 뭐 좋은 거를 내가 찍어주겠다라고 하면 아니 그거 요즘 뭐 돈 빌리는 거 얼마든지 쉬운 일이고 레버리지도 얼마든지 많은데 본인이 그거 사서 돈 벌면 되지. 그 돈 벌고 나서 번 돈으로 기부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 하고 싶으면. 네, 그렇죠. 왜 유튜브 방송에서 그 종목을 찍어줍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맞니 틀리는지를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시츄에이션을 보면 딱 알잖아요, 이건. 저 그런 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유소 들어갈 때 이 주유소가 싼 주유소인지 안 싼 주유소인지 알려면 이 평소에 가격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알고 있어도 됩니다. 주유소 들어갈 때 가격표가 크게 써 있으면 그렇죠. 그냥 그 주유소는 네. 싼 주유소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그게 떠났겠지. 네, 그렇죠. 들어가는데 가격표가 눈에 안 보이면 볼 것 없이 물어보지도 말고 네, 그렇죠. 차 돌려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딱 보면 다는 건데 그거를 그렇죠. 왜 네. 맞는 말씀 얘 길어졌네요. 맞는 말씀 하셨고요. 제가 이제 저를 오랫동안 아신 분이 제가 이제 딱 한 번 그 실전 투자대회에 나간 적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나오는 미래에서 했던 1억 리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저희 오랫동안 저희 이제 유튜브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막 하면 그럼 계속해서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또 벌 자신이 없어갖고. 또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고. 그때 정말 집중, 그러니까 막. 신경이 곤두쓰고 뭔가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예, 운도 예. 맞아야 되고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 번 건데 그나마 워낙 딴 사람이 못 벌다 보니까 예. 제가 상을 받았는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투자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봅니다. 돈은 그냥 그 다음이고 내가 마음 편하게 즐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70억 주에서 두 배가 증가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네. 이렇게 아주 저가에 매매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돈 벌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좀 잔소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모거스탠리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들 정말 좋은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요. 구글에 대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2,800달러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음 2조 달러의 기업은 애플 다음은 바로 구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아주 정말 보기 드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딱 여기 나와 있는 거 모바일 리서치가 이 값어치를 치게 되면 1,0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예.
구글이 $1,900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대한 광고 수익이 $535 다 따져갖고 쭉 하게 되면 $2,800 딱 선출했는데요. 2,800달러면 지금보다 주가가 한 50%가 올라갈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그 무거웠죠. 사실은 무거워요 구글이. 재미가 없는 주식인데 네. 이런 걸 잘 보시면서 뭐 구글 클라우드 쪽에 큰 점수를 주고 있고 또 웨이모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전 투자하는 거 정말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장기적 투자하시는 거죠. 이게 50%가 오늘 또 딱 들어가신 다음에 한 일주일 있는데 50% 안 되면 저를 막 욕하시거든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이 모건 스탠리가 실제 이 구글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네. 그런데 이 2,800달러 자체가 상당히 근거 있는 예, 하나 조목조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템별로 카테고리별로 다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카테고리별로 나온 매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체크해 보시면서 만약에 웨이모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진다 그러면 더 예. 높은 점수 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구글에 대한 오랜만에 본 리포트이기 때문에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쭉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알파벳? 알파벳이죠 알파벳. 네, 알파벳인데 지금 주가가 한 $1,900쯤 되는데 네, $1,900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어떤 정도의 주식이 무거운 주식이냐면 예. 투자하신 분들 이러죠. 야 이거 성장주야 가치주야 나한테 답을 다오. 이렇게 무거워. 그러니까 팡 중에서도 유독 안 올라요. 엄청 무거운 주식입니다. 엄청 무거운 주식인데 실제 그것 때문에 안 움직인 게 아니고 과거 동안에 계속 오게 되면 주주총 때 항상 욕먹은 게 예. 구글이 PC만 있으면 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애들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좋은 사무실을 쓰니 하면서 막 호화 건물에 보통 근무하거든요. 네. 예. 갑자기 당구 치고 막 일하다가 당구 치고 근데 그게 뭐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봐도 좀 너무 좋은 건물에 있는데 돈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걸 다 뭐 차치하고라도 이미 이렇게 기업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한 분야에 어떤 점수를 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가장 많이 주는 거는 검색 쪽이기 때문에 검색 이걸, 광고 예, 이거 예. 갖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유튜브다. 네. 무려 $535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아닙니까? 네. 앞으로 유튜브에 대한 발전 가능성 본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요. 그러게요. 예. 2월 2일날 장 끝나고 실제 발표한다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카드 보시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세죠? 이거 여러분 보시면 플러시면 뭐 웬만큼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플러시 했다가 또 막 컴퓨터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런 기분입니다 지금. 야. 네, 그래서 오늘 MS를 시작으로 해서 예, 내일은 애플과 그 다음에 페이스북 2월 2일 날은 예, 아마존과 알파벳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시가 보일 정도까지 지금 좋은 희망을 보고 있는데 네. 이건 제가 하나의 우스갯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진짜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왜 팡에 대해서 높은 점수 주냐?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 20년, 21년, 22년까지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보인 그 종목들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95는 495개는 2019년에 3%, 2020년에 -5% 역성장했죠. 네, 네. 올해는 7%, 내년도는 6%로 평균 3%, 이들은 평균 16% 네. 나오니까 얘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에 당연히 높은 점수 주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하나의 지뢰가 있는 거는 혹시라도 만약에 올해 어닝 가이던스를 발표 못할까봐 걱정되지. 네. 그냥 실적을 발표한다 그러면 이들 친구들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빅테크에 대한 어떤 버블을 얘기하기 전에 얘네들이 보여주고 실적은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정말 보여주는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들 없이는 사실 전체 종목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 그림 바로 이거거든요. 예. 딱 보시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 팡에 대한 이익 증가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팡에 대한 이익이 네. 빨래주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만약에 S&P500이 이들을 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푹 빠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얘들을 빼놓고는 이익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들의 비중이 커져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계좌에 네. 팡 주식 중에 한두 개는 꼭 가져가야 될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서 갑자기 이제 너무 비싸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실적을 아마 감안하지 않고 차트만 보신 거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봤고요. 간단히 분기하는 장이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나스닥이 좀 시작하려나요? 근데 어차피 오늘은 지금 움직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고 어차피 오늘 차 끝나고
MS 실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움직이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시장에서도. 예. 근데 의외로 많이 오르지 않아요. MS. 그러니까 좋을 걸로 예상하면 사야지. 왜 이렇게 게을러요, 미국의 투자자들은?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고 사죠. 거참. 지금 안 삽니다. 지금 뭐라 삽니까? 어차피 좀 이따가 결과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 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성공하면 다음에 또 합니다. 그 행동을. 아, 주식은 동전 던지기 내기가 아니다. 아예 그냥 하지 마시고. 예측하지 말고. 네.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네. 30년을 끝내고 나서 30년 동안 주식 투자 인생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그래도 연평균 뭐 한 얼마 정도의 꾸준한 수익이 벌었구나. 네. 그리고 행복하게 벌었구나. 내가 장 빠지면 막 집에 가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그걸 결론을 내린다고 그러면 정말 성공적인 투자고요. 네. 그 안에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긴장하고 뭐 막 이렇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했다고 그러면 그건 실패한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결과가... 즐거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주식하면 살이 안 빠지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0.32% S&P 500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가 네. 0.37, 나스닥이 0.4%로 오늘도 뭐 조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다 예, 빅테크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오늘 뭐 은행주까지 싹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넷플릭스가 한 3일 동안 하락을 했다가 네.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깔려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좀 간략한 뉴스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쓰시겠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EPS 1.31 대비 1.76이 나와 잘 나온 거죠. 그런데 예, 매출이 매치했습니다. 월가 기준치하고 네. 이런 거 하나씩 흠잡는 게 다 실적이 너무 좋을 때는 이거 틈이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별로 주가는 재미없을 걸로 좀 보입니다. 아까 시간에서 1.7%가 빠진다고 했으니까요.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인은 정말 아까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오랜만에 좋게 나왔고 예. 그다음 현금 흐름에 대한 현금이 없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좋은 점 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월가에 대한 그 향후에 그 전망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네,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존슨앤존슨 역시 예, 4센트가 더 잘 나왔습니다. 1달러 86센트가 나왔고요. 네. 매출도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실적을 보여줘서 네. 시간에서는 2%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M이 실적이 별로 좋은 기업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주당 23센트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N95 마스크? 혹시 네. N95 마스크 아십니까? N95 마스크는 필터가 95% 걸러주는 빡빡한 마스크죠. 저희 구사가 구사보다 높은, 조금 더 높은 높은 예. 거군요. 그걸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의외의 어떤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본 기업이 됐습니다. 3M이 원래 N95 3M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팔리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려서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버라이즌은 뭐 4센트 좋아졌다는데 이거는 버라이즌은 뭐 그냥 잘 나와도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그런 거 그냥 예. 워낙 무거운 주식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제너론 파마시티컬하고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 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좋게 본다고 내용이 나와주면서 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합니다. 오랜만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방산주거든요. 네. 방산주인데 레이시온이 여러분들 토마호크 미사일 알지 않습니까? 토마호크 예, 예. 그걸 예.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2.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방산주가 코로나 동안에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안 됐겠죠. 그렇겠죠. 네, 몸만 예. 제조업하는 거기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막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공장을 폐쇄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예. 그나마 실적이 좋아져갖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스탑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올라가는 거니까 예.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공매도를 주기 올라가는 거라서 의미 없어 보입니다. 예. 한 개만 더 볼까요? 트위터가 연고 정지했습니다. 뭘 연고 정지했냐면 마이필로우 CEO의 마이크 린델이 운영하고 있는 계정을 중지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마이필로우가 비계 만든 회사거든요. 네. 벽에. 근데 그 이분이 CEO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뭐 마약도 했던 분인데 하나의 신화처럼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이분의 단점이 있어요. 트럼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트럼프 너무 좋아하셔갖고 예. 1월 6일날 의회 난동 났을 때 어. 트럼프 편을 드는 막 아, 트윗을 올렸어요. 트윗을 예. 써서 약간의 선동하는 듯한 그래서 막 도와봐야 된다 해서 이분의 글이 영구 정지가 됐는데 지금 트위터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50만 명의 팔로워가 있어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트위터가 옛날 주가가 좀 밀렸는데 그런 게 예, 나와주면 예, 예. 지금은 아 이건 정말 잘하는 짓이다. 찬사가 이어지면서 오. 실적이 아마 못 나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트위터 이미 감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클린한 그러니까 SNS도 굉장히 좀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런 클린한다고 클린하게 깨끗하는 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마약 하시던 분이 네. 베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럼 마약 베개겠구나. 그러네요. 역시 그 계통 밟으시네. 네, 뭐 이런 그렇죠. 뭐 상상을 초월하신다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요. 네, 이렇게까지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뭐 계속 뭐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아, 다 끝나고 그냥 오늘은 그냥 MS의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MS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하고 페이스북인데 예. 깜빡했습니다. 우리의 또 큰형님 테슬라가 또 실적 발표합니다. 내일. 발표 네, 오늘 발표해요. 그러니까 예. 꼭 체크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작은 종목들 중에는 비욘드 미트라고 하는 가짜 고기 만드는 네, 회사가 그렇죠. 주가가 한 30% 오르는 모양이네요. 뭐 비욘드 미트는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비욘드 비트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 오늘 애쉬라는 기업이 올라가거든요. 애쉬라는 기업이 사실은 이제 그 이 만든 CEO가 목수였어요. 목수였다가 예.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수공예 같은 거 만들어서 올려서 판매하는 걸 자기가 했던 건데 네. 진짜 그런 것들 판매하는 업체인데 예. 여기 보면 되게 아주 정말 앤틱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번에 오늘 그 올라가는 이유가 정말 웃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강아지 무슨 뭘 모폰가 샀어요. 네네.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애쉬 제품을 샀다. 애쉬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막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론 머스크 말만 나와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너무나 조금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시장이 과열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비욘드 미트 말씀하셨으니까 비욘드 미트의 주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뭘 발표했나 봐요. 파트너십 발표했네요. 펩시. 펩시코하고 파트너십을 발표했네요. 좋은 내용입니다, 진짜. 예. 펩시코면 이게 펩시콜라요? 펩시콜라입니까? 네, 펩시콜라. 펩시콜라를 펩시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코카콜라에는 그 여러분들 갑자기 또 기억 안 나는데 몬스터 베버리지 예 네. 몬스터 베버리지가 코카콜라 같이 제휴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 이유가 얘네들 유통망을 이용해 버려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게 확 부러지는 거죠. 확 부러지는 비욘드 미트를 그럼 펩시콜라가 팔아준다. 그렇죠. 걔네가 들어가는 거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 이 정도 올라가는 거 너무 고기를 예 그렇죠. 슈퍼마켓 같은데 그렇죠. 가짜 고기. 근데 가짜 고기라는 표현은 좀 뭐 식물성 뭐라고 그러죠? 인조고기? 인조고기 뭐 그런 건데 식물성 저는 안 고기? 먹습니다만. 네, 저는 네. 안 먹죠. 네, 저는 안 먹습니다. 냄새가 고기 냄새가 아니었다고. 아, 그래요? 제가 딱 해 봤더니 탈 때 나는 냄새가 약간 화학 물질 냄새가 나왔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고기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나 먹고 싶으면 한 번 정도 먹을 만한데 두 번은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기에 아마 반 정도는 제가 보기에 공매도가 또 많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매도가 네. 이제 공매도 커버를 하려면 더 많이. 요즘에 공매도가 거의 다 많이 좀 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접하고 구매하기 쉬워진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유통망이 얼마나 나올지가 상당히 그 문제였는데 펩시코면 정말 대박이죠. 네, 펩시코가 지금은 여러분들 코카콜라처럼 콜라가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생수, 아쿠아피나라는 생수, 그다음에 뭐 게토리 같은 스포츠 음료, 네. 착즙 주스, 짠 주스 있죠. 그런 것들이 팔리는 시기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치토스가 여기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낵이 팔리다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만약 네. 그 라인에다가 비욘드 미트를 쫙 깔면 제가 보기엔 완전 이건 뭐 대박이죠. 그러니까 보통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음료수 냉장고 열어보면 정말 한 수십 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십 종이 있으나 그 수십 종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 몇 개인가 세보면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다양한 음료수가 아니라 음료수를 팔 수 있는 매대의 공간, 점유, 권리
그렇죠. 그걸 결국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음료 회사들이나 뭐 다른 회사들도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이유가 네. 내가 이 음료수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니죠, 그건 아니죠. 맛있게 더 만들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만들면 가게에다 꽂을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 기득권 갖고 있으니 그걸 사는 네, 것이다. 네. 그런 설명을 하더군요. 축하드립니다, 비욘드 미트. 네. 아, 주주분 예, 계시죠? 네, 많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장도자임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야, 세상에는 참 우리나라 포털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러나 재미있고 그러나 유익한 다양한 소식들과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구나. 항상 그걸로 싸울 일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세상 넓은 세상을 보는 네, 맞습니다. 넓은 네. 세상을 보시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가 사실은 뭐 잠잘 데 없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세상 넓은 거 좀 보고 오면 생각도 좀 달라지고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좀 우선순위를 가를 수 있게 되고 그게 사람이 성장하는 것인데 해외여행 못 떠나는 그동안에는 적어도 3프로TV가 비슷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